gotta get up.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이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삐리 팍팍 오는 원어스 클라스입니다. 2019년 1월에 파릇파릇한 새싹돌로 데뷔했고요. 데뷔 3년 차인 현재는 농익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4세대 대표 아이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컴백할 때마다 음반 판매량, 뮤비, 조회수 등 자체 기록을 경신하는 원어스 클라스. 오늘은 원어스의 막내즈 한웅시온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텐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지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제 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원어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원어스가 왔습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어스 막내 시온입니다. 시온 씨. 두 번째로 더 잘생긴 원어스 환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블랙미러 제가 쇼케이스 진행을 하고 그날 밤에 8시에 라디오 끝나고 휴대폰을 딱 열었는데 데뷔 후 처음으로 음원 차트 1등! 저 진짜 그때 막 환호성 지르고 난리 났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매니저분은 뭐 무슨 큰일 난 줄 알았대요.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감사해요. 실제로 데뷔 후에 첫 음원 차트 1위 맞아요. 블랙미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1위가 됐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소연 선배님과 쇼케이스 끝나고 뒤에 팬 쇼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알아요. 그래서. 그거 원래 제가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생방송 라디오 생방송도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8시 이제 시작이었는데 이제 8시 이제 집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7시에 이제 집계가 되잖아요. 첫 집계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딱 봤는데 건이 형이 저희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건이 형이 너네 이거 봤어? 내가 또 뒷북 치는 거야? 막 이러더라고. 아니야 뭔데? 하고서 봤는데 음원 차트 1인 거예요. 어떻게 심장? 다른 멤버들 막 벙벙해가지고 뭐야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있고 건이 형 이제 오열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건이 씨.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이 울어서 저희가 8시에 쇼케이스가 시작돼야 되는데 10분 이제 좀 늦게 진짜 너무 울어가지고 건이 씨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한웅 씨는 어땠어요 그때?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제 막 바로 그 다음에 무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실감이 안 났다가 다 몰아치고 나서 그날 밤에 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가 평소 같았으면은 바로 쓰러져서 자는 편인데 그렇죠. 이게 실감이 그때 뭔가 확 들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네, 순간적으로 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게 너무 설레면 맞아요.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뭔가 기분도 너무 좋고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제 SNS 같은데 글도 올리고 너무 그때 좀 감동이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그때 얘기하니까 막 지금도 막 설렘설렘 하고 네, 맞아요. 네. 근데 환웅 씨도 못 잤겠지만 팬분들도 못 잤을 거예요. 맞아요. 똑같이. 똑같죠. 그럼요, 그럼요. 다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원어스가 주인공이라서요. 아유. 이번에 타이틀곡이 블랙 미러잖아요. 맞아요. 제목에 컬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과거와 현재 이어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빨간 맛 이렇게 그렇죠. 뭐 그렇게 색깔이 뭐 블랙 수완 뭐 이런 식으로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 있는 추억송과 최근송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겁니다. 먼저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 있는 추억송부터 시작할게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듣기만 해도 제주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는 듯하죠. 공기청정기 같은 노래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이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얽매인 우리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봉투에
제주도 가고 싶죠, 진짜. 그렇죠, 너무 예. 가고 싶죠. 제주도나 무인도. 무인도. 예. 이 멤버랑 가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아우. 한 분만 좀 꼽아주세요. 저는 네네. 아, 옆에 있어서 살짝 그래서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시운이가 아, 그래서 말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오히려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네. 오히려 좀 생활 패턴이나 예. 뭔가 노는 그런 스타일에 뭔가 잘 맞아가지고 예. 시온이랑 같이 가면 좀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정말 환웅 씨한테는 시온 씨가 꼭 필요하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그럼 누가 일으켜 줄 거예요? 아침에 맞아요. 네. 못 일어나, 못 일어나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시온 메이크업 수정도 해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시온 씨가 꼭 있어야 됩니다. 시온 씨는 예 많은 형들 중에 이제 옆에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닌데 네. 아, 사실 저희가 정말로 진짜 저도 환웅이 형을 뽑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진짜 휴일이나 이럴 때 뭐 먹는 음식이나 뭐 노는 스타일도 되게 좋아해서 자주 같이 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가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브이로그 같은 거 한번 해주세요. 시온로그 해주세요. 시온로그. 알겠습니다. 진짜 시온로그 한번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형이랑도 한번 올려주시고. 맞아요. 아, 제 쌍둥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손쌍둥이 한번 올라가야죠.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두 분이 함께하는 블랙미러에 유닛 안무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뮤직비디오 촬영 때라든지 촬영 한 번에 했습니까? 어땠어요? 뮤비 당시에는 사실 괜찮았었는데 네. 한번 최근에 시온이가 갑자기 리허설 때 그냥 리허설 때 같은 방향으로 딱 돌아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시온 씨 그 네. 얘기 좀 해줘요. 왜 그랬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버전이 되게 많아요. 예 맞아요. 현면화도 있고 무빙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랑 환웅이 형이 그 버전마다 방향이 바뀌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희끼리 이렇게 신호를 줘요. 예. 툭툭 쳐서 난 오늘 오른쪽 왼쪽 하는데 딱 그때 예. 처음으로 안 친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하다가 하는데 와 나 틀렸다 이러고서 리허설 했었어요. 야, 그래도 환웅이 형이니까 그걸 잘 받아줬지. 맞아요. 다른 형이었으면 난리 났어요, 그거. 잘 환웅이 형이 이제 도와줘가지고 빨리 이제 원래대로 돌려가지고 잘 녹화를 끝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우. 여러분 뭐 이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최근 송 이어드려요. 데뷔곡으로 모든 걸 삼켜버린 괴물 신인이죠. 글로벌 핫 루키 에스파의 블랙 맘바가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최근 송 7위 차지했습니다. 블랙 맘바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킬링 파트는 뭐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블랙 미러에도 킬링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환웅 씨 나레이션 그들은 메롱. 메롱. 이 메롱을 정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제가 봤단 말이에요. 다 네. 캡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혹시 뭐 오늘 뭐 다른 또 메롱 아직 못한 거 있습니까? 아 요즘에는 살짝 우리 달님들이 저를 호랑이로 이렇게 예. 막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네. 나리선 그들은 메롱하면 호랑이 포즈를 할까 살짝 고민 중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카메라 보시고. 네. 나리선 그들은 메롱 메롱. 와. 어머. 아 시온 씨 같은 파트 시온 버전 가능합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뭐 그냥 편안하게 귀엽게 네. 부탁드려요. 세븐의 나리선 그들은 메롱 메롱. 아, 잘했습니다. 야. 와, 눈을 둘 다 딱 감는데 너무 귀엽다. 너무 잘한다. 아. 너무 잘해요. 나중에 꼭 한번 또 음방에서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네, 네. 폰은 잠시 off 이것도 또 킬링 파트잖아요. 나는 뭐 이동통신 광고인 줄 알았잖아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시온 씨 그 버전 좀 귀엽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폰은 잠시 off. 영화관에서 해야 돼요. 이거 들어가기 환웅 전에. 환웅 씨 네. 왜요? 혼 환웅 씨 버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폰은 잠시 off. 잘한다. 예, 요걸 꼭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추억성 6위 공개합니다. 귀에 꽂히는 래핑, 소울풀한 보컬까지 대한민국 원탑 여성 래퍼 윤미래 씨의 검은 행복이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시간을
13살 내 살색은 짙은 갈색 음악은 색깔을 몰라 바람불을 알려줘 난 음악을 인도해 서로의 기대여 외로움을 위로해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찾아온 기회 마이크폰을 잡은 난 어느새 무대 위에 다시 만나 달라 하며 음악과 작별해 13살인 19 난 거짓말을 해야 해 내 얼굴엔 하얀 화장 가면을 써달래 엄마 피치는 오케이 하지만 아빠는 안 되면요 검은 행복 흐르고 있는데요 한웅씨가 정말 놀랍게도 이 랩 가사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정도 이게 완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좀 헷갈리고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정확하게 기억을 하네요 워낙 명곡이었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검은 행복이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최근성 6위 공개합니다 신나는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원어스의 새로운 모습도 사랑해주실 거죠? 네! 4세대 대표 퍼포머 원어스의 블랙미러가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최근 송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이 곡입니다. 블랙 미러. 제가 처음에 쇼케이스 할 때 첫 무대 보고 시온 씨 첫 파트에 제가 마음을 뺏겼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첫 파트. 네. 근데 정말 다른 사람 얼굴 아무도 안 보이고 시온 씨만 딱 올라와 있잖아요. 맞아요. 첫 파트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떤 마음으로 임했습니까? 사실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도 저는 모든 노래가 인트로를 듣고서 그 뒤를 듣냐 마냐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정답. 근데 또 제가 또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가사가 영어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부담을 가졌는데 예. 이제 이사님이랑도 많이 얘기를 해서 녹음을 하고 이제 뭐 뭐라 해야 되지? 안무? 예. 이런 제스처도 형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네. 멋진 인트로가 탄생했습니다. 아, 우리 뭐 또 환웅 씨 역할이 컸겠죠, 당연히. 아유. 네. 아, 이제 두 분의 그 엔딩. 야, 사실 엔딩 요정 다 잘 보고 있는데 아유. 뭐 어깨도 내리고 아주 강렬하게. 아, 비하인드 궁금하다. 아니, 그래서 아니 원래 등 지고 끝나잖아요 무대가 맞아요, 네. 또 손 한 손에는 또 모자를 들 중절모 들고 있고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엔딩이란 말이에요 아... 엔딩에 좀 정면으로 한 번쯤 봐주시면 안 돼요? 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멋있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정면으로. 정면. 네, 네. 혹시 하고 싶은 엔딩 있습니까? 서로 뭐 추천도 괜찮아요. 근데 환웅이 형이 요즘 정말 저희 엔딩 요정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미나는 걸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뭐 비둘기. 맞아요. 비둘기. 아니 그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야? 비둘기. 나 깜짝 놀랐네. 아, 제가 사실 엔딩을 너무 워낙에 다른 저희 선배님들께서 너무 재밌게 해주시다 보니까 네.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소영이 한번 릴레이 댄스에서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해보고 싶어서. 소영한테 한번 비법을 전수받았어. 자, 비둘기로 혹시 시온 씨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진짜 그거를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 정말 검색돼 봤는데 비둘기 색종이 접는 법 해가지고 저는 정말 비둘기 색종이를 꺼내려고 생각했었는데. 아, 진짜. 네. 아니 예전에 막 오리 만들고 이런 것도 제가 봤었거든요. 아, 나중에 뭔가를 이렇게 비둘기만 뭐 이렇게 접어서 네. 한번 엔딩도 예 해주시길. 아, 진짜 빨리 접어야겠다. 진짜 빨리. 아, 그러니까 미리 접어놔야죠. 아 그렇죠. 접어서 들고 올라가. 그러다 이제 네. 빼야죠. 네 아, 맞습니다. 네 엔딩 기대할게요.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우 뮤직비디오 제일 뭐 고생한 씬이라던가 많이 찍었다던가. 이번에 아무래도 그 뭐였지? 근무가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연습했었는데 사실 서호영 파트 때 처음으로 이제 여성 댄서분들과 함께 저희가 합을 맞추는 예. 그런 파트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서호영이 예, 여성 댄서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예, 예. 낯가려가지고 네, 낯가려가지고 예. 낯가려 그래서 결국에는 살짝의 터치가 있을 뻔 했다가 취소 네, 결국에 네. 서호영이 너무 막 그냥 나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도 막 형 왜 그래 멋있게 이렇게 당당히 딱 있어 하면 되잖아 이랬는데 그렇지 그 여자분들은 맞아. 뒤에 네. 굉장히 시크하게 딱 옷 입고 했는데 근데 부끄러워하니까 결국엔 또 그게 없어져 버렸어 화장실 수도 있구나 그랬군요
있었군요. 아. 뭐 그런 안무의 수정이 약간 들어가 있었군요. 아, 이번에 뮤직비디오 진짜 멋있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많이 봐주세요. 네, 블랙 미러. 네, 그리고 참 서호 씨하고 제가 그 챌린지 했어요. 아, 맞아요. 시원 씨랑 우리 시원 씨하고. 아, 맞아요. 아, 그 서호 씨가 그날도 많이 낯가려가지고. 아니, 아니 정말 우리도 안무 체인지가 좀 있었어요. 아, 좀 하려고 하다가 왜냐면 그 선생님이 우리 환웅 씨가 저한테 그 안무를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잘 가르쳐 줬는데 우리 서호 씨가 이제 저랑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서호 씨 또 낯가려가지고. 맞아요. 예. 맞아요. 또 너무. 그 당일날에 또 네. 처음으로 사실 저희가 챌린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또 바로 잘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쉽게 가르쳐줘가지고 한우 씨가. 네, 감사합니다. 진짜 무용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태가 남다르셨어요. 진짜 너무 좋은 선생님이어가지고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예, 블랙미러 챌린지 혹시 아, 이 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 있어요? 뭐 문별 씨 했고 하성훈 씨 했고 맞아요. 또 혹시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예.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예. 시온이랑 예. 쌍둥이 동명이가 동명씨 같이 해줘가지고 예. 저희 회사 식구들이랑 같이 한번 많이 해보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얘기인데 예전에 원유의 용훈 씨가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자기의 댄스 선생님은 환웅이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아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제가 부정했지만 맞다면 아, 사실 또 예. 용훈 형이랑 아, 또 이게 방송될 쯤에는 또 무언가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 오! 아, 맞아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원희와의 협업도 여러분 많이 네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계속해서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엄청난 팔 근육으로 귀엽게 꾹꾹 누르는 게 포인트. 원조 꾹꾹이 춤 터보의 검은 고양이 네로가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김종국 씨는 뭐 자타공인 온 국민이 알고 있죠. 운동 매니아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온 국민이 환웅 씨의 태권도 유단자라는 사실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단이세요? 4단. 네, 오, 오, 네 맞아요. 4단. 아니, 진짜 다 알고 계세요. 아, 다 알고 있죠. 아이돌 박사님. 다 알고 있죠. 요즘에 특별히 뭐 어떤 운동합니까? 아, 요즘에는 제가 살짝 뭔가 옛날에 활동하시던 선배님들의 그런 멋있는 그런 바디를 보고서 네. 제가 또 반해가지고 요즘에 이도형 따라서 아. 살짝 웨이트를 조금씩 시작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멋진 몸을 내년에는 딱 공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무리하지 마시고 네네네. 예, 나중에 또 어느 날 또 크롭을 입고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환웅 크롭. 환웅 크롭. 시원 씨. 네. 요즘에 꽂힌 음식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원래 한번 먹으면 계속 그만 먹잖아요. 저는 사실 그 쇼케이스 때부터 먹고 싶었는데 아직 못 먹었거든요. 뭐요? 오돌뼈를 먹고 싶었는데. 오돌뼈. 네. 아직도 못 먹었어요. 아 이제 활동 마무리 네. 하면은 오돌뼈 배달 한번 시켜주세요. 아 그래야죠. 근데 원래 오돌뼈 좋아하세요? 네 원래 그 딱 매운 오돌뼈에 치즈 올려가지고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아 여러분 불토의 야식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릴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워너스의 환웅시온씨 그리고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추억송 4위 계속 이어드려요.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 이 노래 들으면 귓가가 간질간질하고 봄내음이 나는 듯해요. 원조 청순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가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추억송 4위 차지했어요.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로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보랏빛 향기 흐르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여러분 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너튜브 검색창에 워너스 러브게임 혹은 워너스 박소현 검색하시면 8시 이후에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여름이 오면 음원 차트 재진입하는 노래죠. 보는 눈 듣는 귀를 재밌게 해주는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최근 송 4위 차지했습니다. 레드벨벳 빨간 맛 흐르고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환웅 씨의 짧은 댄스를 커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근데 정말 환웅 씨는 커버 천재인 게 제가 맞아요. 이 빨간 맛뿐 아니라 제가 벌써 12시 네, 그리고 마리아 정말 마리아랑 진짜 뭐 슈라웃 몬스타 슈라웃 붙여가지고 근데 여자 거 뭐지? 선미, 날라리 네, 네, 맞아요. 정말 와. 많은 커버들을 정말 천재적으로 소화해내고 있어요. 야, 아니 천재적이고 누나는 또 천재 같아요 지금. 아, 진짜. 근데 진짜 감동이. 아니 그 여성의 안무를 정말 그러니까 이런 분이 선생님해야 된다 생각해 저는. 아, 정말 깨끗하게 그 춤을 소화를 하기 때문에 파워도 있고. 잠깐 빨간맛 저도 하는 거 봤는데. 최고. 배우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중에 진짜 너튜브 통해서 그런 안무 같은 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하면은 그 포인트 안무만 가르쳐 주는 거 하면은 네네. 좋다 좋다. 최고. 것 같아요. 한번 꼭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혹시 눈여겨 보는 안무 혹시 있었어요? 요즘에는 저희 휘인 선배님이 저희 활동 직전에 또 워터컬러로 활동하셨는데 워터컬러. 네, 되게 또 가벼운 그런 리듬이랑 나온다. 되게 멋있어가지고. 네. 근데 사실 워터컬러 안무도 해주셔야 되지만 우리 시온 씨가 워터컬러 따라해보고 싶은 컨셉이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소절 정도 지금 가사 생각나요? 워터컬러. 그 딱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가사. 네네. 다 잘 어울려. 아우 하는 부분 있잖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나중에 따로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같이 하셔도 되고 두 분 다 다 지금 워터컬러를 원하시니까. 아니면 시온 씨는 노래 부르고 뒤에서 환웅 씨가 이제 댄스를 하는 건 어때요? 아니 난 그건 별로예요. 미안해요. 나는 따로 해주길 원해요. 나는 왜냐면 하고 싶다는 지 컨셉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따로 나중에 한 번 더. 역시 디테일하게. 디테일해요. 네. 아 이랬어 또 우리 휘인 씨 얘기를 하게 되네요. 여기 찐 무무들이거든요. 맞아요. 문별 씨 하고는 요즘 연락 자주 합니까? 우리 문 누님, 별 누님. 이제 별 누님께서 항상 가끔 이제 또 저희가 회사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거의 한 시간 넘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 시간 넘게 한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 하나만 해줘요. 이제 회사의 얘기도 되게 많이 했고 막 되게 선배님이시니까 회사의 선배님이시니까 정말 회사의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회사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꿀팁 같은 것도 해주시고 몰래 야식 먹는 꿀팁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멤버들끼리도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것이다. 맞아요. 파이팅하는 방법도 또 알려주시고 네, 꿀팁들을 진짜 많이 가르쳐주셨어요. 근데 문별 씨 문스타 한 시간 너무 길어요. 아우 정말 한 시간은 좀 길었고 예 우리 문스타 다음에 한 30분으로 20분도 네. 아니 친형 동명 씨가 더 좀 칭찬 많이 해줬어요? 아니면은 문스타가 좋은 얘기 더 많이 해줬어요? 어때요? 이거 어려운데? 아니 왜냐면 찐 모니터를 해주잖아요 형이. 맞아요, 맞아요. 형이 혹시 그 중에서 모니터한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인 거? 진짜 어렵다. 제가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들한테 제가 하는 걸 별로 안 보여주는 편이에요. 뭔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다 보잖아요. 모니터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항상 동명이가 이렇게 챙겨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또 찐 형제들 보니까 아 좀 여기서 이런 제스처로 해봐면 아 너가 뭔데 그래 도망가고 찐 형제 맞아요. 그래요? 받아들일 마음 없어요? 좀 아니죠. 동명 씨 아이디어를 좀 가져오세요. 이제 많이 받아들이는데 괜히 뭐 이렇게 고마워 막 이렇게 너무 낯간지럽더라고요. 너가 뭔데 이러고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참고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 메시지 하나 짧게 남겨주세요. 고맙다고. 안녕 동명아. 이번 컴백도 이렇게 잘 봐줘서 고맙고 그치. 이제 좀 투덜안거리고 앞에서 고맙다고 한번 얘기해볼게. 안녕 이따 보자. 하트해줘요. 이렇게 감사 인사 한 번쯤은 전해야죠. 맞아요. 근데 남자들끼리는 근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맞아요. 예 오늘 남겨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멤버 전원이 메인 보컬인 그룹이 있다?
원조 고막 남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브라운 시티가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브라운 시티 흐르고 있고요. 앞서서 나올 씨는 윤건 씨와 함께 브라운 아이즈란 팀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그룹 뮤지션과 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일인데요. 맞아요. 이번 앨범의 엔딩에 발키리가 락 버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나 그 노래 듣고 완전 소름 돋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곡이 원위와 협업을 한 곡이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그러면은 강현 네. 그 네, 기타 네, 다 네, 잘해줬어요.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락 버전으로 살릴 생각 하셨어요? 나온다. 이게 저희가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발키리가 데뷔곡이다 보니까 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좀 새로운 발키리를 보여드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편곡을 하다가 이제 락 버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멋지게 강현이 형이 이렇게 또 멋지게 기타도 연주를 해줘가지고 예. 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남성적이고 네, 예, 락 버전 사실 이제 또 콘서트 언제 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예, 기다리는 분들 진짜 많이 계신데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일본 콘서트에 또 원희가 와주고 게스트도 맞아요, 맞아요. 와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아니, 그때 가셨어요? 거의 갈 뻔했어요. 진짜로. 가고 싶었어요. 찐사랑, 찐사랑. 찐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원희와의 콜라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아, 나 이분, 이 선배님하고 콜라보하고 싶다 하는 분 또 있어요? 저는 선배님보단 제가 정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데 예. 저는 RBW 모든 식구들과 함께 앨범을 꼭 내보고 싶어요. 아, 그래서 문별 씨도 네. 얘기했었고 또 피인 씨 것도 해보고 싶다고 하고 예. 저는 또 상황이 나아진다면은 저희 RBW 한번 다 같이 콘서트를 회사 콘서트를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염원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사랑이 그 한 시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문스타 씨가 한 시간 동안 회사 사랑해라 어디 나가면 라디오 나가면 RBW 얘기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십니다. 진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회사 사랑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찐무무라고 보시면 돼요. 맞네요, 맞네요. 그냥 찐무무라고 생각할게요. 예, 앞으로도 선배님들과의 협업 기다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최근 송 3위 공개합니다. 시티팝 장르를 200%로 소화하는 분이죠. 자기만의 컬러가 확실한 뮤지션 선미의 보랏빛 밤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최근 송 3위 차지했습니다. 보랏빛 밤이 흐르고 있습니다. 날라리 앞서서 댄스 커버한 거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네. 선미 씨한테 댓글 받아서 행복했어요. 아, 그때 진짜 새벽에 그때 딱 그때 당시에 또 연습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거 보면서 진짜 심장을 부여잡고서 그 연습을 하다가 그냥 발라당 누웠어요. 진짜 연습실 바닥에서 누워가지고 캡처해서 막 실제 친구들한테 막 자랑해서 막 보내고 네. 진짜 너무 뿌듯했습니다. 활동 중이었는데 너무 힘났어요. 그렇죠. 정말 네. 최고의 응원이죠. 시원 씨 혹시 칭찬의 글 뭐 누구 받고 싶은 선배님 있어요? 저는 아니면 동료 RBW 씨.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까 소연 선배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찐 문무여가지고 예. 선배님들이 이제 지나가시면서 이번에 노래 진짜 좋더라 뭐 다치지 말고 잘해라 이런 응원해 주시면은 진짜 예.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네, 이번 활동하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칭찬 딱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이 말이 난 진짜 좋았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틀의 첫 도입부를 마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도입부부터 너무 멋있었다라는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난 알고 나 알고 한 건 아니에요. 역시 선배님 최고. 역시 진짜 여기 도입부 장인이지 진짜. 감사합니다. 도입부 장인입니다. 천재 도입부 천재예요. 도장. 계속해서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노래를 듣다 보면 꿈과 희망이 떠오르죠.
존재 자체가 신인 그룹 G.O.D의 하늘색 풍선이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지 G.O.D의 힘이지 열려있어 언제든 들어와도 되는 걸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걸 너희가 있는 걸 모두 웃는 얼굴 되는 걸 하나 되어 앞으로 가는 걸 난 데니 말은 되지 하나 둘 셋 늘어난 하나생 물결 속에 나 이제 내가 바라던 간절히 원했던 그 꿈속에 이제 너희들이 꿈을 찾게 우리가 보답해야 할 차례 이제껏 우리 지켜줬듯이 걱정 마 너희를 지켜줄게 반드시 하늘색 풍선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최근 송 2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아티스트죠. 뮤지션들의 롤모델 아이유의 블루밍이 제목에 컬러가 들어간 최근 송 2위 차지했습니다. 블루밍 가사에는 엄지손가락으로 문자메시지 보내는 뭐 이런 가사들이 인상적이잖아요. 맞아요. 워너스 단톡방에 가장 빈도수 많은 멤버 누굽니까? 그럼 멤버는 너가 생각해도 너 맞지? 접니다. 아, 호흡이 있었네요. 너가 네. 생각해도 너 맞지? 그렇죠. 아니 어떤 왜 가장 많이 울리는 거예요? 시온이가 네. 아무래도 저희들 사이에서 이제 모니터링도 자주 하고 그쵸. 또 멤버들이랑 뭐 먹을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막 뭐 1위 이런 음원 사이트에서도 대순이 높아지면 그런 얘기도 다 형들 우리 이런 것도 됐어 이런 거 됐어 이런 얘기도 제일 많이 하는 그쵸. 그런 친구여가지고 네. 그런 거 보면서 저희도 약간 소식통도 되고 네. 마케팅 팀장이네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소통부예요 저희 워너스. 네. 맞아요. 막내 온 탑이기도 하고 여기 지금 맞아요, 네. 맞아요. 모든 형들이 다 막내 얘기 다 들어주고 맞아요. 아니 근데 막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글을 많이 올리다 보면 가장 답장 늦고 잘 안 읽고 속 터지는 형 이거 궁금하다 그쵸. 속 터지는 형 한 분만 예. 그 또 저희 둘째 형인데요. 예. 아유. 이서호라고. 아이고 아이고 이도 네. 아 서호 형인데 아 서호 네네. 씨 네 서호 형이 이제 답장도 안 해요. 예. 이제 이도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라 해서 답장을 해주는데 막 이응키읗이라도 보내는데 서호영 같은 경우는 이제 답장도 안 하고 이제 제가 보내줬는데 나중에서 근데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네. 읽는 거예요. 겨우겨우 따라가는. 아하. 쑥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쑥스러워서? 그런가? 아니 근데 그 휴대폰에 서호 씨를 네. 진짜 잘생긴 형이라고 본인을 진짜 잘생긴 형이라고 본인 거를 그죠? 서호 형이 갑자기 네. 제 핸드폰 어느 날 그냥 가져가더니 네. 갑자기 뭘 하더니 그냥 줬어요. 저는 그래서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날 그 형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안 찾아져.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름이 네. 이서호 뭐 서호 그 옛날 이름 건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냥 그때 포기했는데 나중에 네. 보니까 네. 자기를 실제로 자기 이름을 진짜 잘생긴 형 뭐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맞아 맞아. 정말 어이가 없었고. 아니 근데 그런 코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쇼케할 때 이 포토타임을 갔잖아요. 이분들이 네네네. 그럼 제가 간략하게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왼쪽 보세요 하고 설명해주고 오른쪽 보세요. 근데 서호 씨 갑자기 장밋빛 조각미남이라고 그랬나? 본인이 약간 그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셀프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래서 제가 아니 정말 맞다 이거는 정말 맞다. 그래서 저는 인정을 했죠. 장밋빛 조각미남. 그걸 맏형 레이븐 형이었던 거죠. 네. 그렇구나. 레이븐이었네. 서호 형도 대기실에서 뭐 되게 맞아. 잘생긴 거 이거 해달라고 맞아. 제가 착각했네요. 맞아요. 제가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네. 아니 그래서 그분들 형들 라인이 조금 그런 그 외모에 그런 게 좀 있어.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 잘생긴이 들어가네요. 아니 인정. 네. 잘생긴 거 인정이죠. 맞아요. 아 근데 약간 경쟁 구도가 있네. 아하. 그런 거였네요. 약간. 아 그러면 아직도 둥둥이로 이름 돼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여전히 네 둥둥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웅형으로 저장돼 있어요? RBW 이제 손을 그렇게 그어놔. RBW 사랑하니까. 맞아요. 아니 잠깐만 근데 성 긋는 거로 하면 이건이라고 저기 한웅 씨 너무 성 긋는 거 아니에요? 그 98인데
그 98주 너무한 거야. 왜 그래요? 아, 건이는 또 너무 오래 본 동갑내기 친구이기 때문에. 그 이건이가 뭐야? 아, 살짝 오히려 살짝 비즈니스로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아~ 너무 너무 친해가지고 살짝 아유. 거리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감성 보컬로 좀 바꿔줘. 감성 보컬로 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케이캐롤 플레이리스트에 무조건 들어가 있는 노래죠. 올해 데뷔 23주년을 맞은 요정돌 핑클의 화이트가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추억송 1위 차지했어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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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멤버 옥주현 씨는 현재 뮤지컬 배우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뮤지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또 찐 뮤지컬 덕후 시원 씨. 네. 최근에 가장 좋았던 거는 위키드예요. 맞아요. 위키드. 정말 많은 작품들을 보고 또 네. 같이 소통도 하는데 어떤 뮤지컬이 본인에게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도 위키드거든요. 네. 사실 근데 진짜 위키드는 요즘 더블 캐스팅, 트리플 캐스팅도 되게 많은데 제가 진짜 앙상블로 참여해서 매 무대에 올라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어가지고 네. 어떤 역할도 상관이 없네요. 네, 지금 부산으로 날아갔는데 이제 위키드가 예. 진짜 부산까지 다녀올까 고민될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실제 지금 핸드폰 케이스도 맞아요. 위키드 위키드 그 뭐라고 하죠? 굿즈? 위키드 굿즈 케이스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 거울이 예 원어스 블랙미러 예, 저도 그 굿즈예요. 거울이 예. 아 그래서 제가 덕후의 마음 덕후가 안다고 덕후. 예, 나중에 위키드를 공연하게 되는 날이 꼭 오기를 아우. 기도할게요. 제가 꼭 초대하겠습니다.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환웅 씨도 좀 어필 부탁드려요. 본인은 뭐 연기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저는, 혹은 뭐 예능이라든지 네. 저는 요즘 들어서 뭔가 주말 연속극 이런 데에서 막내 아들 이런 역할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또 저희 할머니가 또 좋아하시죠. 네, 또 음악 방송을 보시긴 챙겨봐주시긴 그래도 하는데 그래도 드라마야 무조건. 네, 그래도 아무래도 네. 드라마에서 왜냐면 또 얼굴도 그렇고 알아보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재간둥이 아들이나 그런 막내 그런 아들로 한번 아니, 꼭 해보고 싶어요. 아니, 막내 드라마. 아들이어야만 해요. 그럼요. 막내 아들 너무 잘 어울려. 이 모자랑 주말 네. 드라마 관계자 여러분 꼭 연락 주세요. 아우. 잠깐만요. 퓨어하고 청량한 백조 이미지도 있고 다크하고 시크한 흑조 이미지도 있는 팔색조 그룹이죠. 빌보드 어워즈 4관왕에 빛나는 방탄소년단의 블랙스완이 제목에 컬러가 들어가는 최근 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환영씨 못한 얘기 없어요? 아 오늘 진짜 안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꺼내주셔가지고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잘 챙겨주셔서 진짜 행복하게 웃다가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시훈씨 못한 얘기 없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선배님께 사과드리려고 하셨거든요. 왜요? 왜 뭐요? 제가 저번에 네. 나왔을 때 네. 소연 선배님한테 이제 애교하는 네. 게 있었는데 제가 네. 그때 너무 이제 데뷔한 지도 얼마 안 돼서 긴장 안 나오고 네. 제가 소연 선배님 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제가 수연 선배님이라고 했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름 바꿔요? 아니 아직도 안 바꿨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저는 이번에 무대 보면서 예, 모든 걸 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어렵게 맞춘 스케줄이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오랫동안 우리가 또 기다려왔던 예, 만남이어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마지막으로 달님들 예, 투문 사랑해로 마무리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둘, 셋. 투문 사랑해.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